자, 이어서 이제 2부 얘기를 하는데요. 좀, 어쨌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후학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게 한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. 과목별 준비 방법,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뭐 강사님들 이름은 언급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뭐 듣다 보면 서로 다 알겠죠. 과목별 준비 방법.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던진 거는 그 굉장히 그이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. 그 과목별로 어떤 책으로 와, 정리를 해서 이게 좋았다. 뭐 예를 들어 내 동생이 변시 시험 준비를 한다면은 요 책을 봐라. 이렇게 해요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실제로 그 학생들 이렇게 합격기 보면은 나요 요제를 이렇게 이렇게 봐서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과목별로 뭐다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, 요 교재가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이 과목에서 이거는 나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. 뭐이 정도? 왜냐면 이게 되게 민감하시는 부분이어가지고 다른 강사님들 이해관계가 또 상충돼서. 근데 이것만큼은 좀 추천해 주고 싶다. 뭐 한두 과목이라고 상관없으니까. 공법, 민사법, 형사법으로 이렇게 해서 다안 해도 좋으니까 본인이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라든가 어떤 방법론. 나는 이렇게 안 했지만 주위에 보니까 뭐이 책으로 성공도 많이 하는 것 같고, 뭐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방어하는 그쵸. 후학들. 그러니까 막 두꺼운 책 보고 막 이상 그런데 그러니까. 저 같은 경우는 헌법은 차강진 강사님 이제 캡슐을 봤었는데, 시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. 이제 뭐 강사님의 항상 그 암기장 같은 책이 하나 있긴 한데, 저는 그거를 보니까 이제 헌재 결정례 같은 건 하나도 없어서 이해를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저는 3학년 3월달까지 재판의 전제성이 뭔지도 몰랐었고,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. 헌법이 하나도 안돼 진짜 있었는데. 선방했구나. 근데 이제 그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재 결정례 기본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이 다 있고, 밑에 결정 이제 헌재 결정례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캡슐인데도?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문을 외우는데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빨랐던 것 같고, 봤을 때 결정례를 많이 볼수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커가지고. 근데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보는 책인데, 저는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다한 번씩 훑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이제 사는 편인데, 자기한테 맞아야 돼.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. 행정법은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 이제 실전 논점 65제 그거 봤었고, 왜냐면은 165제로 봤어요? 행시공책? 그거를 봤었습니다. 이제 쟁점 찾고 이제 뭐 적어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, 그거 암기한다고 저는 이제 답안지를 목차를 어떻게 짤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걸 봤었고, 객관식만 봤었는데, 사실 행정법은 이제 사례하고 사례 기출이랑 객관식 기출만 봐도 커버가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. 이제 고득점이 유리하지 사실. 기출로만도 그러니까 주관식까지 다 내려야 된다. 기출만으로 커버가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저는 사실 기본서가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, 굳이 시간이 없으면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봐도 핵지총하고 뭐 암기장 두 개만 해도 사실은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. 형사도 저는 형소 형법 둘다 객관식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. 이제 객관식에 판례가 너무 많아요. 형사는 결국에 판례 많이 아는 게, 예를 들어서 막 사례에서 70점 이렇게 맞으려면은 총론 쟁점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, 실제로 막 55점, 60점 맞으려면은 총론 쟁점 거의 몰라도 받을 수 있는 점수인 것 같거든요. 강론 판례만 많이 알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. 근데 객관식에 판례가 정말 많이 나와요. 형사는 형법 같은 경우 거의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식만 가지고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것 같고, 저는 뭐 유니온 진도별을 보기는 했었는데, 그랬었고. 이제 만약에 사례 쟁점 잡는 게좀 어려우면 형법 캡슐, 아, 형법도 저 형법도 캡슐을 캡슐? 봤었는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, 근데 나머지는 형법 같은 경우는 체계가 처음에 예를 들어 형법에는 반드시 공범하고 착오가 시험에 나오잖아요. 근데 그런 체계를
어떻게든 이제 잡아야 될 텐데 이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? 근데 어차피 이제 총론에서 나오는 것도 아. 결국에 벤시 같은 경우에는 이해라기보다는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싸움이라서 이제 뭐 차고든 이제 뭐 공범이든 미수든 판례는 어차피 강론에도 다 나오는 판례라서 그거는 네 그런 쟁점 잡는 거는 사실 사례 많이 풀어보면은 충분히 잡히는 것 같아요. 많이 풀어보면은 감이 대충 좀 오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. 민법은 저는 무조건 기본서 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기본서나 수험서 이제 굵은 책을 무조건 보기를 이제 추천하는 게 저는 암기장을 보다가 다시 기본서로 갈아탄 케이스인데 기본서 뭐 보셨어요? 그냥 저는 말씀 아 수험서 이제 윤동환 선생님인데 어. 민법의 맥을 봤었는데 암기장도 이제 윤동환 선생님 걸 보고 있었는데 제가 8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치고 나니까 객관식을 민법을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암기장으로 객관식 커버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뒤에부터 이제 봤었는데 조금 일찍 본다면은 저는 하루만 해도 무조건 충분히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아. 그 책도 정리만 그렇게 정리하는 네, 거는 네. 근데 저는 두꺼워도 네, 네. 아. 저는 이제 회독수가 너무 적고 정리가 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다 못 봤던 거지. 조금 1학기 3학기 1학기 때만 시작했었어도 다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법 또 기본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상법 객관식은 사실 다 맞추려고 들어가진 않거든요. 수험생들이 상법은 어느 정도 막 틀리는 거를 감안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을 그렇게 많이 풀진 않았었고 이제 근데 사례에 나오는 쟁점들은 다 적자라는 마인드로 진도별 사례집 딱 그것만 직전에 보고 들어갔었고요. 장원석 선생님 보고 민소도 진도별 사례집을 봤었는데 굳이 이제 그 책들을 안 봐도 이제 쟁점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돼 있는 거 정리만 잘 돼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상훈 씨는 일단 저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네. 박도원 선생님 교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박도원 교수님의 그 천재를 제가 한 몇 번씩 보면서 틀린 걸 계속 체크하면서 보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천재를 꼭 강의를 들으면서 보는 게 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박도원 교수님이 그 만들어주시는 그 사례 쟁점 자료가 있거든요. 네. 네,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일단 판례만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학설도 이제 좀 보면서 네,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3학년 때 또 이제 계속 기본서를 좀 두꺼운 걸 보다가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팝을 봤는데 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팝을 보니까 이용배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셨죠? 그리고 제가 원래 객관식이 항상 20개 20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형사를 34개를 맞았거든요. 근데 그게 저는 팝이 되게 좀 양도 적으면서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팝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다 모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험 쪽으로만 보면 최신 판례는 김남훈 선생님 걸 보면서 올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강의를 보면서 그거를 어떤 사실관계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수험 직전에 보더라도 이제 빨리 눈에 들어와서 빨리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 최신 판례는 김남훈 선생님 그 강의랑 그 교재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우리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한번 싫어하겠지만 아 근데 이 정도 그래요. 네, 네. 네.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수험생한테 도움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. 네.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기록형에 대해서 그 책을 볼 때라든지 뭐 시험장에서 그 특색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책을 볼 때라든지 준비를 똑같이 준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선택형하고 네. 저는 사례 기록은 사실 뭐 민사에서 청구 취지 이런 내용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결국에 판례 적고 사안 포섭하는 그렇죠.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자료보는 스킬만 좀 좋았었잖아요. 선택법이 사실 사례 기록에 비해서 볼 양이 조금 더 많아서 근데 선택법을 제일 잘 보려면 결국에는
기본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팔 이제 제가 이제 기출을 많이 풀면서 느낀 거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나 변신에 나왔던 선택지가 그대로 나오는데 변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. 8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똑같은 선진이 이제 지문 자체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 나왔던 판례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기본서를 제일 정리 잘하는 사람이 선택형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결국에 또 사례 기록에 나오는 판례 이제 결국에는 다 판례를 묻는 거니까 네. 뭐 되게 좀 뭐 구릿하는 이제 이번에 형사 이문 같은 경우에는 뭐 총론 쟁점도 좀 있어서 뭐 100%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99%는 저는 판례만 묻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례 사실 그 모의고사 그 진도별 모의 사례라든지 이제 사례집을 많이 풀고 거기에 나왔던 쟁점들을 책이 이제 그 기본서에 얼마만큼 녹여냈는지가 이제 사례 기록을 보는 데는 제일 큰 것 같아요. 뭐 결론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근데 결론만 알아도 선택형은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례형에서 적으려면 결론이 나오는 뭐 이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거라도 적어야 돼. 근거도 같이 적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조금 더 적은 내용을 집중해서 이제 표시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? 강약 조절 이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은 사실 저는 기본서 방법은 다 되는 것 같고요. 객사기 다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사례집으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사례 기록을 준비하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 아까 네. 변시 시험이 굉장히 특색이기도 한데 판례를 적고 네. 사안 포섭을 이렇게 하는 거. 네네. 그 사안 포섭을 네. 어떻게 하는 게 좀 잘한 것 같아요?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 네. 본인만의 어떤 사안 포섭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렇게 했다. 사안 포섭은 노력이 없는 것 같고요, 딱히. 근데 저는 그 판례를 공부할 때 판례를 어떻게 적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. 사안 포섭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사안 포섭은 판례 이해만 돼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딱히 그 노하우는 필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책을 볼 때 이제 판례 표시하면은 그 쟁점명도 같이 봤어요. 같이 외워가지고 쟁점명만 결국에는 사례 기록 문제가 특히 사례가 제일 큰데 사례에 막 다섯 줄 여섯 줄 되는 문제의 길이가 이제 다섯 줄 여섯 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그 쟁점을 길게 늘어뜨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아. 그거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쟁점 추출. 실제 시험 치면서 이제 저는 문제를 읽으면서 쟁점이 다 보이거든요. 이렇게 이제 정말 잘 나오는 과목들이 다 보여요. 이게 그게 다 보이면은 내가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보이면은 사실 점수를 잘 못 받는 건데 판례 공부를 이제 결론은 다 알아요. 결론은 누구나 다 알아요.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표준점수 30점 이렇게 받는 사람도 결론은 다 알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쟁점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 왜 사람들 쟁점을 네. 공부 안 하는 생각을 좀 서둘러서 해서 그런 거 아닐까. 이제 결론만 보면 많은 양을 볼 수 있는데 쟁점 이제 면까지 보려면은 사실 이해를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네. 되게 중요한 네. 얘기인데 네. 그 쟁점을 그 긴 사례로 숨겨놓은 네. 건데 네. 거기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인다는 거죠? 네네. 네. 되게 중요한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쟁점 추출하는 능력. 네. 근데 그거 못 보면은 사실 문제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우리 박병은 답안지 진짜 잘 썼는데. 그 상호식을 그다음에 그 사례하고 기록형 요번에 초점을 많이 두셨다고 하셨는데. 네. 그 좀 그러니까 선택형하고 사례형 기록형 어떻게 준비? 아 일단 선택형은 제가 지금 많이 시험을 봤는데도 어떻게 해야 잘 보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점수가 일단 잘 안 나와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사례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주변에 선생들 많이 보니까 뭐 NC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되게 그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 말고는 형사 과목이 많이들 좀 잘 나와야 그래도 합격을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그냥 평균에서 좀 좋았는데 사례 그래도 형사가 좀 많이 좀 잘 나와서 붙게 되었는데 일단 형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소법은 좀 분량도 많이 적고 해서 특히 저는 학설을 많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형소는 분량이 적은데
분명 다른 사람들은 판례만 쓸 때 형소만 형 그 학서를 좀만 써주면은 점수 확 나오기 때문에 형법에서 다들 거의 비슷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형소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배점도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소에서 좀 잘 써주고 그러면은 형사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사례 준비를 할 때 특히나 형사 과목은 형소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. 이거는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이제 당락에 이제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다른 민사나 이런 과목보다는 좀 준비를 잘하면은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. 특히 저는 행정법이 가장 약했는데 이제 좀 NC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특히 저의 가장 강점이 이제 행정법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어쨌든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충분히 외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생각을 이제 녹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먼저 판례가 가장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설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시험 볼 때는 결국에는 쟁점, 판례, 결론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학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써주고 거기에 내 생각은 이렇다는 그 내 생각을 무조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판례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 생각에 점수가 들어가고 결론의 점수가 내 생각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을 녹이게 된 과정이 네. 그 쟁점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와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많이 보다 보니까 암기가 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. 본인은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해가 많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말했듯이 저희가 자주 보지 못했던 판례가 나왔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학설을 제가 긍정설, 부정설 같은 경우로 만들었어요. 시험장에서? 네네. 그리고 판례는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판례는 안 쓰고 내 생각을 긍정이나 부정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해서 쓰고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판례도 저의 견해와 똑같았고 예, 긍정 부정도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연습이 안 됐다면은 그거를 그냥 막 시간만 많이 끌다가 뭐 판례도 내가 지어서 쓰고 그다음 결론 내렸으면 아예 점수를 다 잃었을 텐데 그 연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학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판례를 모르더라도 내 생각을 쓰고 이제 거기에 맞아 결론을 쓰려고 하면은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그래도 주셨던 것 같아서 제 60점을 넘었던 것 같거든요. 굉장히 짜릿했겠어요.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학설들이 있고 판례도 그 이걸로 해야 돼요. 네네. 그래서 근데 이건 연습이 없으면 안 되고 연습이 없으면은 평소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장 가서 당황하게 되면 안 써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례는 무조건 많이 써보면서 많이 쓰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. 진짜 많이 써요. 그다음에 그 이건 특히 NC생들이 좀 특히 한번 떨어진 수험생들이 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? 이제 그 왜냐면 그런 걸로 굉장히 위축돼 그러니까 뛰어난 애들을 더 그래요. 신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예전 뭐 사법 시험하고는 달리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떨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후배도 아예 저쪽 동네에서 도로를 건너서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있는지도 몰랐었어요. 근데 왜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그 계속 떨어지는 그게 사실 2차 경력도 있다고요.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 패턴의 어떤 그게 딱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렇게 좀 여기 이제 한 번에 붙으시고 또 여러 번 또 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개인적으로는 제십 대하고 삼십 대하고 한 차이를 한 번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제가 보니까 사실 시험이 운도 좀 많이 작용하는데 처음에
처음에 안 됐을 때 제가 상담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민사다 보니까 여름 내내 민사를 기본 강의를 들어버리더라고요. 막 교과서에 막 다 체크하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시험 막판에는 또 교과서를 못 봤다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초시 때는 학교 과정을 쭉 겪고 교과서 보고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한번 안 됐을 때 교과서를 다시 부여잡기에는 벌써 한 4-5월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 같은 건 기본 강의 한번 돌려버리면 두어 달 그냥 뚝딱 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9월 되면 다시 요즘은 좀 빨라져서 이제 8월 중하순인데 진문 시작하고 진문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정리가 안 되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던 정리가 안 되면 종합반을 따라갈 때 강의 치여 사는 거지 그냥 자기 정리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언이 박변이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시험 변시 점수가 나오면은 자기의 어떤 위치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700점대 분들은 기본기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시험 끝나고 이제 곧바로. 네. 그런데 만약에 뭐 그렇게 기본기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뭐 기본 강의를 따로 들을 필요 없이 그때부터 이제 따로 준비를 하면서 자신만의 자료를 정리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점수대별로 네네. 이렇게 나눠서 자기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하고 네.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네. 좀 좋지 않을까. 네. 더 하실 거 있으면 우리 배성중 팀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번 강의하실 거니까 하고 네.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한번 끊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후학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고 선생님도 좀 해줄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여기서 일단 한번 잠깐 쉬어가고 네. 다음 세 번째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